등등이에요. 대박.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아, 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맛있다고 아줌마들끼리 다 알아. 많이 와보셨나봐요? 아, 추천하는 메뉴는? 거기 뭐야, 여기는 물레 맛집인데 한치 물레가 얼마 전에 나왔대요. 되게 동안이시네요. 내가 23인가? 저희의 제주도 맛집. 많은 걸로 보아 굉장히 맛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복 물에 2개, 한치 물에 2개. 도민 분께서 한치 물에가 맛있다고 해서 저희 셋다 한치 물에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기를 할 때 연예인 팻말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광경을 보시면은 저희가 송예진이라는 팻말을 송예진한테 받았거든요. 제가 송예진입니다. 짠. 저는 망고라씨입니다. 저희는 스페셜 망고 쉐이크입니다. 짠짠.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플리마켓 2일차고요. 지금 손님이 뽑으러 가겠습니다. 과연 몇 번이야? 5번. 헐. 아주 오늘 운이 좋네요. 저희가 금요일에 너무 많이 팔아버려서 매대가 비어요. 식님이 지금 천 가지러 갔는데 천이 없으니까 더 걱정이. 한복다리 이 상태에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저 이거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원래 2만 원인데 15,000원에 해드릴게요. 진짜요? 네. 그냥 별난 것 같아요. 나가요. 이거요? 네. 2등이 반지고 1등이 2등이에요. 대박. 아, 괜찮아요. 운명인가봐. 언니,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해? 너도 해봐. 그래, 완전히 부자색깔. 야, 너 핑크해. 우리 셋이 이거 다 같이 사자. 어때? 나 이거 지금 너무 아니, 행복해. 봐봐, 어떻게 어때? 2등이 나올 수 있어? 어떠냐? 진짜 이쁘다고, 뻥 아니고.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2등이 나오면 반지 드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언니 똥손 아니? 아, 이거 사면은 하는 거예요? 네. 얼마 어디로 이체하면 돼요? 여기로 이체하시면 돼요. 아, 3등이에요. 아, 그럼 3등 넣어주세요. 근데 왜 내가 샀는데 언니가 골라야 돼? 12,000원 보내주시면. 저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나 이렇게 됐다. 이건 얼마예요? 저희가 그 판매용으로. 아, 판매용 아니에요? 아, 그거 어떻게 판매용? 아, 아까워. 사준다 했는데. 한 번만 더 뽑아보세요. 누가 봐요? 너도 뽑아봐. 여러 장 뽑아줘. 아, 여러 장 뽑아줘야 안 돼. 몇 개 있어요? 저희 지금 딱 이 개수만큼 남아있어요. 아, 세 개밖에 없어요. 아, 이건 몇 등까지 있어요? 야, 보지 말고. 아, 눈이 왜 있어? 괜찮은데? 빠르게 골라. 빨리 보였어요. 아니, 뭔가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잘못 뽑았다. 이렇게 두 개를. 주세요. 이거를 넣을게요. 아, 3등이었는데. 남자분이 잘 뽑으세요. 아, 진짜요? 제발. 미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지금 어떤 걸 쓰고 계시죠? 이제 5시에 마감인데 4시가 넘어서 안 팔린 것들을 좀 싸게 싸게 처분하기 위해서 떠리 세일이라고 말을 쓰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제 얼굴 같나요? 찰떡이라 해야지 살죠.
즐겨. 언니한테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별로인 것 같은데. 제 무는이 없어서. 누구세요? 아, 예뻐. 이거 얼마예요? 원래 8,000원인데 지금 마감 세일 중이라 4,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 이쁜 걸 4,000원에 판다고요? 해봐도 되나요? 네, 편한 대로 해보세요. 아, 저는 이거 해볼래요. 네. 이게 4,000원인 거예요? 네. 네네. 왜 나비가 되셨어요? 제가 꽃인 거죠. 어? 어때요? 왜 꽃이 되셨어요? 아, 벌레들도 알아본다니. 벌레? 벌레. 나비요. 벌레. 나비들도 알아본다니. 아직 안 됐죠? 저희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6월 4일, 6월 7일 제주도 애월바다 앞에서 플레이마켓을 진행했는데요. 햇빛이 너무 강한 탓으로 핏서클링을 발라도 피부가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도 날씨가 좋은 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매출이 거의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에는 14만원, 둘째 날에는 77,000원을 벌었는데 아무래도 첫째 날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유동인구가 훨씬 많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젊은 연령대부터 중년 여성분들까지 되게 다양했고요. 형태도 뭐 연인, 친구, 가족들 정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참가했던 애월 청춘 풀풀 마켓의 경우 저희 참가는 원래는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선착순 신청이라서 저희가 실패를 해서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리 선정은 진짜 현장에 가셔서 그때 이제 제비꽃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1회 2만원이고 되게 저렴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레데어 파라솔 같이 별도의 장비는 별도로 레데와 파라솔 같은 장비는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바이. 네, 저희 제주도에 갔다 온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좀 제주도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저희 이제 퇴사가 하루 남았거든요. 내일 퇴사하는데 아, 내일 퇴사하고도 얼굴 보실까요? 하지 말게요. 건강하지 마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의 제주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